잠깐만 끊어봐. 화이트 나올라. 제가 좀 꿈도 너무 많이 꾸고 어렸을 때부터 꿈도 좀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몸이 뭐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설사를 계속 하고 그래서 누워 있다가 뭐 이런저런 수술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뭐 CT나 MRI를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머리부터.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뼈마디가 아프고 그런데 그래갖고 이렇게 의리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아프셨어요? 머리 지금 이 마디마디가 끊어진다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대기도 힘들고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기도 힘들고 지금도 부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리도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면 되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정말 알고 싶은 거죠. 저는 일단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픈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 가면 또 모르고. 네. 병원에서 진짜 수학 썼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뭘 키우나 봐요? 화초, 얘네는 앵무새예요. 저런 걸 키우니 아프다. 일단 집을 한번 둘러볼게요. 네. 일단 앉으세요. 그럼 뭐 의자를 놓고 앉든가. 아, 그냥 앉을게요. 집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난다. 너 집에 올라 하니까. 알고 싶고 궁금하고. 어? 알고 싶다는 말이 뭘까? 제가 아픈. 네가 아팠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건 이럴까? 저건 저럴까? 이건 이래서 그런 건가? 네. 저건 저래서 그런 건가? 오만 가지 상상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지. 성향 자체도 그렇고. 알고 싶고 궁금하고. 맞아요. 그런 거 못 참아서 스스로 찾아보고. 팩트는 그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엄마로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뭔가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아픈가 보다. 응? 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산다고. 껍데기만 엄마일 뿐이고 집 전체를 둘러봤을 때는 뭔가는 열심히 산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해놓고 사는데 네 마음과 네 영혼과 네 생각은 딴 데가 있다고. 자꾸 아프니까.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 아니야.
너의 사주팔자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차라리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왜. 그 말이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그 생각도 해봤는데. 당연히 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스님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네 본능에서 샘 솟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자식은 낳았고 어차피 원하든 결혼이든 아닌 결혼이든 했고 이런 삶을 원하지도 않았고 나는 산사에 조용히 들어앉아서 책이나 읽고 차나 네. 마시고 네. 도나 닦고 앉아있으면 딱 좋겠는데 산불이나 캐묻고 좋은 연불 소리에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에 청산 이러고 앉아있고 싶은 게 네 마음이다. 그게 안 되니 아픈 거고 그게 안 되니 절도 무당도 철학관도 예수도 다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느 쪽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네가 아픈 거는 첫 번째는 신씨 가정. 많이 위했던 가정이다. 그래서 원래 신씨 가정에서 신가무리가 있고 조상가무리가 있고 잘 타는 너를 이 집에 시집을 보냈을 때는 알아가라고. 자식들 사주가 저래 신가물에 뗄뗄 말려있는데 애미가 안 아플 리가 있겠나. 네가 천하대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자식을 하나 놓고 큰아들 놓고 굉장히 힘들었다. 몸은 한량 없이 무겁고 처지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 남들이 조금 머리 아픈 거는 니는 10배로 아팠을 거고 남들이 배가 아팠을 때는 니는 10배로 아팠을 거고 온몸이 마디마디 네. 수연수연 안 아픈 데가 없었다. 왜? 큰아들이 명이 없기 때문에. 저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애미한테 시그널을 줬다. 놔두면 이 아이가 신가머리를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그러니 애미야 네. 대신 내가 너를 터치를 할 테니 너가 빨리 알아보고 빨리 방침을 해라. 그랬던 게 시작이었다. 두 번째. 그래 또 한 1, 2년 있다가 두 번째 아이가 생겨서 또 낳았다. 두 번째 아이의 사주팔자를 보면 치고 들어오는 게 업이다. 근데 굉장히 신장 주력이 세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풍지박살 디비나사이가 막 된다. 큰아이 때는 맞아요. 내가 몸만 아팠지. 맞아요. 돈이 없지는 않았다고. 네. 맞잖아. 네. 맞아요. 큰아이는 신감의 업이고 둘째 아이는 신장감의 업이야. 쉽게 말하면 네. 그 신장감의 업은 뭐냐? 거의 전쟁 수준이라.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뒤로부터는 몸도 막 꺾이고 마디마디가 다 관절이 다 꺾이고 그러면서 돈도 다 없어졌어. 네. 파괴. 맞아요. 전쟁 치를 때 이거를 갖다가 의자를 갖다가 저기 탁 던지면 어떻게 되는 파괴. 맞지? 예. 맞아요. 그때부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조금씩 조금씩 힘들어져 가는 거야. 맞아요. 근데 셋째 딸, 딸내미. 네. 딸내미가 우리 같은 제자 줄이야. 신씨를 몰라주니 저 아이를 병낙같이 만들었다. 알아달라고. 그래서 저 아이가 딸이지만 딸 같은 아들이고 네. 영명하고 똑똑하고 네. 눈치 빠르고 네. 집안의 분위기 만들고 네. 엄마 하는 일을 거의 자기가 도운다. 네. 요새는 많이 해요. 엄마가 밥을 안 치면 지가 푸든가. 신씨 가정에서 너를 며느리 삼아 네. 이렇게 거의 15년, 17년 동안 오면서 너한테 알아라고 했건만 너한테 들어와 있는 출시 가정 조상 하라바이부터 시작해서 네. 전부 다 절에 기이하고 많이 닦았던 그 주력에서 다 차고 들어와서 무당 아닌 무당처럼 온 집안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근데 때린 거는 신시에서 때리고 너는 신시 집에 시집 왔잖아. 네. 거의 20년 다 됐잖아. 네. 근데 왜 출시 집 조상을 다 끌고 와서 내 신시 집에서 아프니 달프니 하는데.
그걸 판단해야지 네가 안 아프지. 네. 아. 너는 신씨 집에 시집 온 지가 20년이 가까이 되면서 네. 신씨를 알아주고 신씨 자식들 때문에 판단을 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판단 못 내고 무당집에 가서 계속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오고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병구슬 해야 된다, 뭐 살을 벗겨내야 된다 이런 말밖에는 못 들었을 거라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원인은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잘못하면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치고 저 딸이 2, 3년 만에 말 못해줄 수도 있어. 신이 확 들려가지고 내처럼 일찍이부터. 그래서 그거 막아보고 깨우쳐보자고 선생님하고 인연이 된 거고. 감사합니다. 네 아픈 거는 낫게 해주면 되잖아. 네가 생활 습관이나 개념이나 이 모든 걸 인지하고 닦아온다면, 절에 닦았는 만큼 신씨 가정의 주인공한테 닦는다면 티가 안 나올 일이 없겠지. 네, 알겠습니다. 부적, 이런 종교 물품, 네.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깥으로 내모셔야 된다. 그리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영적 예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행사하는 곳에 가서 네. 또 한 번 일러주고 닦아주고 네. 옷이 잘못됐는지 자리를 잡아줄 테니까 네. 그 손길 놓지 말고 따라오면은 살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사는 거. 아니요, 애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말은 애들 때문이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 문제는 그거야. 자, 해오는가 개면은 이어 달의 월간은 3월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신 이 숭화을의 날이로다. 예. 네. 여기 서서 신씨 가서 판단을 내려 하니 화가 많이 난다. 짜증이 예. 많이 나고. 연할 여덕째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주인공 없는 공사처럼 객 식구처럼 몸만 들이다 밀어놓고 새끼만 깠다 뿐이지 네가 신씨 가정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노? 신씨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일도 모르고 살았다 지금까지. 네. 근데 무슨 할 말이 있노? 아파도 싸우고 뒤져도 싸우고 어? 불행한 일을 당해도 싼 거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에 귀신인가 아이가? 네. 입으로는 신씨 신씨 새끼들 새끼들 하면서 네가 신씨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노? 왜 아프냐고? 네가 씨부린 구업이나 네가 보고 들은 거 네가 출시가정에서 다 엮어서 왔는 거, 그것 때문에 아프다. 어? 은영아. 네. 쌤 이래 얘기하는 건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네. 저 아이들이 각 가정 안에서 충분히 해군, 육군, 공군으로 빛날 수 있는 아이인데. 네.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잘못됐어. 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잘못된 게 있다면. 예. 다시 알아가고. 벌전이 있다면 닦아가고 네. 조상이 한이 있다면 걷어주고 네. 이 가정 명당 안에 명의에다 명을 주고 복에다 복을 주는 정성이니 예. 잘 듣고 네. 엄마가 깨우쳐야 네. 살아갈 수 있다. 네. 너를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인연을 잡고 살려두는 이유는 신씨 가정에서 마지막이다. 네가 이때 못 깨우치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무식한 것도 한계가 있지. 사람이 죽으러 가는 골든타임에 이렇게는 막아는 본다마는 네가 못 깨우치면 그 시위의 화살도 잡아오기 힘들다 이 말이다. 무슨 네. 뜻인지 알겠나? 네. 그래서 차례차례 네. 제차례 신시간 주시면 상관대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손녀네, 손녀야. 예. 응.
하라방입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손녀야, 여기가 어디냐? 어? 여기가 어디냐? 수시가 정의 하라방에. 네. 아휴, 숨이 차고 맞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죠. 예.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고 내가 죽을 때 아파서 죽고 보니 예. 어? 회원의 탈도 안 되고 약사공원에 내가 걸려서 예. 네가 약 없이는 못 산다. 어? 아니더냐? 네. 아이고 나를 절에 갖다 놓더니. 맞습니다. 나 무슨 절에 있느냐? 어? 죄송해요. 몰라. 어. 절에다가 봉인을 했다고. 이 할아버지도 절에다가 이름을 묶었다고. 예. 천도제를 했다고. 네. 어. 절에다가 천도제를 한다고 나를 묶어놨다고. 아, 네. 어. 아이고 힘 없어라. 예. 아이고야 여기 앉아라. 너도 힘이 없지? 네. 먹어도 힘이 없고. 어? 안 먹어도 힘이 없고. 네. 매일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이 할아버지가 죽을 때 병으로 어? 이 속이 다 무너지고 맞습니다. 이름 있는 병으로 죽다 보니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서고 예. 침을 맞아도 침발이 안 서고 네. 아이고 그래서 나는 부처님 밑에 붙들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래서 아픈데 약사공원에 걸린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예. 원하니야 원하니야 새끼 새끼 내 새끼하고 너한테 차고 들고 어? 제일 먼저 와서 내 좀 살리달라고 내가 그렇게 거기 묻히긴 했으나 내 영혼과 삼원육백은 흩어져서 너가 할매가 네. 어, 절에다가 던져놓으니 부처님 불법에 할머니가 네. 네가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 자손 손을 잡고 아... 내한테 와서 절하고 가고 아 몰랐어요 이건 그때부터다 그때부터 내 아들 자손이나 내 아들 자손이 니한테는 아버지가 되겠지 네가 어메랑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열심히 그걸 보고 자란 네가 내 손녀다 그래서 내가 절법에 매이고 예. 경문에 매이고 네. 맨날 저런 소리에 매이고 예. 그래 내가 오니 네가 절에 가고 싶고 절법이 궁금하고 절에 게 좋고 네. 어. 네 맞아요 어. 거기가 마음 차분해지고 네. 좋아지고 네.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 네. 내가 올 때는 나만 왔겠냐. 내 사촌 갈래로 형제 간에. 예. 응? 네. 산밭 물반에 사 김사가스로 떠돌아다니는 추시가정의 할아버지 형제자. 예. 일찍이부터 총각도사도 아닌 것이 아저씨 도사도 아닌 것이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아보고 어. 산에 가서 빌고 물에 가서 빌고 부처님 밑에 가서 빌고 예. 어, 시주바랑 하나 거머들고 아, 어.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 나중에 시반에 가서 알아보면 나온다 네. 어, 다 모르겠대도 가면 다 나오더라 맞습니다. 네. 시주바라 하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맞습니다. 그러고 있어 네. 네가 산에 가고 싶고 머리 깎고 중이 되고 싶고 예. 네. 비건이가 되고 싶고 네. 어. 그래서 내 형제 일신하고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신시 저기 추시 가정에 할매 예. 어, 증조 할매 예. 그래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 두 분 집에서도 어, 얘기했다시피 예. 무자 할매 예. 어, 예. 자석이 없는 할머니 예, 모르겠어요 그것도 응. 아이고 네가 어찌하노 내가 니를 아나 네가 나를 아나 내가 6.25사면 저쪽 사람인데 네. 아유 가보자
증조 할머니 내렸구나. 맞습니다. 예. 오늘날에 들었으니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소방받기 싫어서 네. 자식 달라고 첫날 만나 바우 밑에 빌고 네. 소나무 밑에 빌고 부처님 앞에 가서 빌고 예. 물에다가 빌고 산에다가 빌고 하던 내가 된다. 맞습니다. 오늘날에 내가 이렇게 신주단지 모셔놓고 아까 집에서 얘기했지? 네. 언시근에 그시근에 선반에다가 영감 몰래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이거 들키면 안 되잖아. 네. 그 서름에 내가 저기 실근에다가 예. 실근 저 선반에다가 네. 얹어놓고 예. 다락문 닫고 어. 내가 그렇게 빌었다. 니 딴아는 이쁘다고 하는데 네. 방문에다가도 천조가리를 가리놓고 예. 네. 맨날 이불을 선반 위에 동계동계가 얹어놓고 네. 엎어놓고 그래 니가 맨날 응? 이불을 군데군데 다 싸놓는다. 요거 열면은 이제 저런 천이 있어가지고 니는 어째다가 옛날부터 네. 이 할매가 오니까 무조건 장롱에 이불을 얹어놔야 된다. 예. 니도 모르게 네. 왜? 6.25 사변 나거나 전쟁 나거나 난리통 나면 우리는 이불 저거 싸가 보따리 싸가 이고 생기더라고 도망을 가야 돼. 맞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나? 에, 에. 그래서 무당학시 아닌 무당학시가 내가 되고 예. 내 서러움에 눈물 흘리게 했고 예. 신세 한탄 하기도 했고 신랑 있고 자식이 다 있는데도 외로운 마음 줬고 예. 그리운 마음 줬고 날이 너무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비가 오면 또 울고 서름에 내 팔자야 내 사주야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을 제일 많이 줬단다 이 할매가. 그러니 오늘날에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닦던 이 공덕줄 그다음 할아버지 형제자 독승불사 스님도 아닌 것이 도사도 아닌 것이 그러니 네가 절법 공부도 하지만 철학 공부도 하고 예. 네. 그런 식의 공부가 명리학 공부 철학 공부가 좋은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조상이 하는 건지 네가 하는 건지 네 사주에 그런 줄이 그런 본이 그런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상이 오는 거고 자기한테 폭력줄이 있는 사람은 폭력조상이 오는 거고 자기가 술을 좋아하고 오입을 좋아하면 이런 조상이 와갖고 술집이나 이런 데 가는 거고 내 조상 없는데 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 그래서 니한테 안에 들어와서 직격이 났고 예. 싸움이 났고 상충이 났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래 이 안에서 고리가 안 풀리니까 혈기가 안 풀리니까 꼬인 데 또 꼬이고 꼬인 데 또 꼬이니까 아플 수밖에 예. 기운에서 크로스가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닦아가고 예. 그러니 너가 지금 시집을 와가지고 신시집에 시집 왔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조상들은 다 격가지 아이가? 여기 신시 1도 있나? 없어. 추시와 추시의 외가 맞네. 잘못했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달고 와가 너한테 이렇게 목에다 주렁 천금사나 달아놓고 만금사나 달아놓고 이래 묶어가 니는 우리 거다라고 탁 잡고 저 집에 아만 숨푹 넣고 몸으로 밥만 주고 본인 다 줄줄이 엮여가 니 따라다니면서 여태까지 그러니 니가 아팠다.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서고 구슬에도 굿발이 안 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하고 나면 시원치 않고 계속 때리 눕혀놓으면 막 어떤 데는 몇 달씩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뱅뱅 돈다 사람이.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왔던 거 다시 한 번 더 너한테 와서 일러주고 닦아주고 할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오늘날에 병진생이 나는 신시아 가정의 조상을 뽑자 하니 예. 여기도 증조열의 할아버지 전쟁통에 돌아오마하고 돌아오지 네. 못한 네. 타살 같은 할아버지가 계신다. 네 맞습니다. 그는
듣고 네. 알고 있나? 그래 여기에서부터 들어서서 청춘 내 청춘아 예. 안지고 원지고 전쟁통이 죽고 보니 네. 내 일신이 옳겠냐고 그래서 너한테 와서 사지가 끊어지는 느낌 네. 자고 일어나면 팔이 하나 없는 느낌 네. 어떤 데는 머리가 터진 느낌 네. 어떤 데는 다리가 하나 나간 느낌 아무리 손부한테 와서 일러달라고 우리가 네. 있다고 좀 풀어달라고 이 한 맺힌 원한을 좀 네. 풀어달라고 네. 내 원정만 풀어주면 내가 뭔들 못하겠노 네. 내 위에 신씨가정의 할아버지한테 따다가 밑에 있는 누구한테 내가 신부님이라도 네. 갖다 줄 수 있는데 아이고야 이만큼 이렇게 돼 있어도 절법에만 매이고 우리는 타살로 죽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네. 육타살 전쟁으로 죽었기 네. 때문에 네. 타살 구슬 내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연불 끝에 우리가 나을 리 없고 암에 걸렸는데 니는 우시딘 바람 났나? 그러니 나를 한번 풀어달라고 한 번씩 가다가 너희 신랑 눈 돌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해도 모르고 너를 아무리 때린 우파놓고 숨도 못 쉬게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병원에 처박아 놓고 죽니 사니 하게 해도 모르고 네 몰랐어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나를 풀어준다 죄송합니다 진짜 전국팔도에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고 이 조상 마음이 그렇다 네 그래서 니도 처음에 이걸 신청할 때 해볼까 말아볼까 네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집을 억수로 많이 생각했었다 네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네 내가 살아야 새끼를 지켜야 되니까 네 그 마음이 가장 컸고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었다 네 그래서 이 조상도 말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이 억울하지만 네 부끄럽지만 내가 풀고 간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 내가 이래 영산에 걸리고 조상 영실에 걸리고 타살에 걸리다 보니 예. 네가 저 새끼들 어떻게 할 수 없이 너를 아프게 했고 너를 눌렸고 너를 이렇게 표적을 주고 지기를 줬다. 그래서 예. 오늘은 잠시 잠깐이나마 예. 울기나는 마음도 풀고 화기나는 마음도 풀고 네, 뭐냐 닦아 감아. 죄송해요. 응. 가자. 마음이 조금 어떻게 보면 홀가분해지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아, 내가 지켜야 될 게 어디고 어디를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아픈 게 저희는 저 친정 쪽 때문에 아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그쪽은 생각도 안 했는데 시댁 쪽은 생각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이제는 진짜 바른 길로 바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슴만 아픈. 그걸 알게 돼서 늦게라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살해자가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의뢰를 했을 때는 자기가 신인가 아닌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 몸이 계속 아파서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영적 예찰을 하러 갔을 때 이미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종교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냥 뭐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사경, 글씨를 쓴다든지 외운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 마음속에 수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스님이 되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주하고 신충을 맞으니까 그 가물의 벌전에 조상들이 계속 들어와서 자기한테 이런 형태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었어도 살해자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지. 빌면은 그쪽으로 보고 빌어야 복록도 있고 명도 있고 복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인지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자기는 본능적으로 빌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해군도 빌었다가 육군도 빌었다가 공군도 빌었다가 집안에는 또 다른 종교로 빌었다가 이게 상충이 계속 맞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어쩌면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서 이 사람들이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는 치료를 하고 좀 일러줬던 그런 사례자입니다.